울산 이슈의 중심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울산 동구의 첫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 또 민중당 당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담은 좀 전과 다르게 허심탄회하게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배은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종훈 전 의원에 대한 소개를 배 기자가 좀 준비를 했군요. 네, 그럼 화면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학생운동부터 줄곧 사회 변혁을 추구해온 노동운동가 출신인데요. 2002년 울산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1년 동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동구 첫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이후에는 민중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지난 21대 총선에 도전했었죠. 하지만 5파전에서 아쉽게 2위에 그쳐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예, 18년 전에 모습도 잠깐 나왔는데 시의원 때였죠? 예, 예. 저 시절만 해도 상당히 됐는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가 된 지 3주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동안 좀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이제 국회에서 일하면서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울산과 동구 지역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예. 지역에 그동안에 만나지 못한 분들 또 저에게 또 위로해 주셔 격려해 주신다고 또 연락도 주시고 해서 서로 오래간만에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동안 아내에게도 대단히 미안했는데 예, 오래간만에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러세요? 또 예, 알토란 같은 재난지원금으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선에 도전하셨지만 근소한 차이로 이번 연임에 실패하셨는데요. 동구 그야말로 정말 박빙이었잖아요. 대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4.15 천성 울산 동구의 득표율을 살펴보면요. 미래통합당 권명 후보가 38.3%, 민중당 김종훈 후보는 33.8%를 득표하면서 4.5%포인트 차이로 민중당은 하나뿐이던 국회의석을 잃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지난 선거 많이 아쉬우셨을 예, 예, 것 같은데요. 지난 선거 패배의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사실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되니까 안 됐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당면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 전국이었잖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어떤 정세가 이제 코로나에 빨려 들어갔다. 거기에서는 거대 여야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네. 소수 정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제를 제안하거나 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해도 그것이 이제 공간도 협소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개헌이 어려웠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세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스크 외에는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예, 없고 사람들 스킨십 같은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SNS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SNS는 우리 소수 정당이 힘들어요.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예, 돈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게 대단히 더딜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면 고급적인 어떤 부분들이 거대 여야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요. 예. 또 뭐 거기에 이어서 뭐 단일화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가 잘 풀리지도 않고 논의 자체도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패배의 요인이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 의정 활동 중에도 전 의원님은 노동자 서민에게 시선이 좀 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지난 4년 전부터 또 노동자들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4년 전하고 이번 선거, 뭐 코로나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와 다르게 좀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울산 동구로 보면 사실은 진보 단이라도 됐고 예, 또 사실은 당시에 어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시에 야당 시절 야당 단일화가 됨으로 인해서 힘이 하나로 집중되는 어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이제 어려운 실정에 있을 때
조선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자는 요구가 많았던 거죠.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의 어떤 문제 이런 걸 넘어서서 기업과 지역과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예. 그동안에 어쨌든 기업을 위한 정치인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좀 아우르고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되었던 이런 것이 맞다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원님은 2002년 울산시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동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는 뭐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도 예.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또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를 건강하게 또 변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정치는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7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예.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관철이 되기도 했고 91년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고 97년 처음으로 권영길 후보가 이제 국민승리 2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서 제가 동구 연락소장을 맡아서 일을 보게 되는데 아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 또 풋뿌리 민주주의라는 걸 통해서 아래로부터 뭔가를 국민들의 생각 또 건강한 생각들을 모아서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들을 시작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였던 것 같고 2002년도에 민주노동당으로서 이제 출마를 해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라는 공간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예. 뭐라고 하셨냐면 예. 정치인이 시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접 정치하시라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예. 직접 정치를 또 나선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가보면은 국회의 모습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 사람들 물론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경제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은 그게 예. 노동자, 장애인, 여성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의제의 어떤 다양화가 되어야 되고 국민 전반적인 어떤 생각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러한 어떤 공간의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그것이 바로 저는 직접 정치다. 예. 우리가 위임 정치, 대리 정치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할 수 있는 정치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뭐 역할이 다릅니다. 그만큼 예. 뭐 책임과 보람도 좀 다를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의원을 하면서 이제 초기에는 견제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많이 예. 이제 고민을 했었고 견제와 감시에 대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했다며 직접 정치 동구청장을 하면서는 이것을 이제 행위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예. 있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실현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민주 집중의 원리를 잘 구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상 많이 했던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든지 그것을 들어서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공원을 하나 만든다. 거기에 따르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설계가 잘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또 설계와 맞게 공사가 되는지 중간 과정에서 또 주민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정치나 행정이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놓고 자신의 고집을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그걸 가지고 위임받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늘 그분들의 어떤 생각 또 그분들의 의견 이런 것을 존중하게 되면 우리의 정치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 전 의원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활동 중에 이루었던 대표적인 성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조선 도시로서의 어떤 울산 동구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 산업은 서양 산업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이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한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조선 산업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고 또 조선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서 조선 산업이 왜 여전히 전도 유망한 사업인가를 설득하고 예. 산잡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어쨌든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나와라 최순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었던 많이 좀 회자가 됐었죠. 예. 예, 그때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때 얘기만 나왔지 이것이 사실 아닐까 고민을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방문했을 때 이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청계천에서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금 도지사시긴 하지만은 그분과 작고하신 노회찬과 세 명서 첫 연설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촛불을 통해서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국가 기강이 바로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좀 아쉽다. 내가 못해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많고요. 첫째는 우리 동구로만 보면 3만 4천 명 정도 노동자들이 일자리 1년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구도 지금 뭐 한 3만 명 정도 가량이 줄었죠. 이 과정에서 제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했느냐라고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어떤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동굴을 떠나기도 했고 가슴을 쥐어짜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을 떠나서도 인간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과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쨌든 간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그 책임과 역할을 좀 더 잘했더라면 전체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조금 좀 뭐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나와라 최순실 그 사진 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예. 참 외로워 보였거든요. 혼자 예.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당대표, 뭐 원내대표 지내셨지만 예. 군소정당으로서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의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지려면 법안 하나 발의하는데도 10명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예. 되니까 가서 의원들 만나서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좀 처리해 주려고 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좀 않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울산 같은 경우 중대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기업살인처벌법을 제가 이제 1호 법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네. 이 중대재해가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께 보니까 이제 올해 사망자가 한 273명 정도 되잖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쫙 대응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 생명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연간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천여 명 가량 되거든요. 맞네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소수 정당으로서 제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거나 결속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이런저런 걸 떠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김 전 의원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울산 경제하면 동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업에서 수주가 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울산 3대 기반 산업인 자동차, 석유화, 조선업들이 상당한 침체기를 좀 겪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위기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까요?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울산으로서 보면은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울산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편에서 제가 고민을 해본 거는 뭐냐 그러면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현대중공업 자동차 화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연구와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 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최근에는 또 현대중공업마저 연구소마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좀 가슴이 좀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4차 산업도 그렇고 AI에 뭐 인공지능 시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와 준비 이런 것 없이 우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울산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도 하고 거기다 연구도 하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지점인데 이것은 기업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울산시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성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주민들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즘 주민들 뵈면은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참 어렵죠.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바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도 있더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상 어려운 거죠. 정부에서 내온 추산으로도 보니까 공실률이 1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현재가 보면 세 집 중에 한 집 정도는 다 문을 닫을 정도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또 기업 대표는 대표대로 어렵고 또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또 영세 상인들이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여러 또 사람들의 일자리를 네. 잃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 많은데 네. 대체적인 전문가로서는 이제 이게 기후 변화의 어떤 문제이든 그렇지 않든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래갈 공산이 크고 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어떤 대비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게 반등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배 기자, 예. 울산에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 계약을 계기로 조선업이 활기를 찾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10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제조업 산업 재해 가운데 안타깝게도 조선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문제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5분 정도가 이미 사망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창설 이후에 사망을 하셨어요. 연간 보면 한 8~9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신 기억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었는데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특성상 제조업의 특성상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잘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안전과 생명에 관한 부분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이제 정규직 되는 과정에서 그 일을 전체적으로 잘 알기도 하고 예. 잘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와서 일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일의 특성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름으로 네.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일들이 사실상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동시에 좀 해결이 되어서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중공업 노사관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저는 누가 옳고 그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가진 사람이 좀 풀어야 된다. 네. 힘 있는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게 생각 아닙니까? 회사에서 조금 노동자들이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과한지 안 한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함께 사실상 노동자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중공업이라는 특성상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기술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존중해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조선산업이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의 경제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정치 이야기로 한번 넘어오죠. 이번 총선 이후에 민중당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째는 많이 어려워졌고요. 예. 한 명이 있던 국회의원조차도 없어졌으니까 원내섬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6만여 명의 당원들이 있는데 이 당원들이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정치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 건지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로 그 첫 의제로 이제 당명부터 한번 바꿔보자. 정말 진보 정당답게 예. 또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당명을 이제 개정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진보 대표 정당으로서 어쨌든 진보 대표 그 역할을 좀 자임하고 예.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진보의 재구성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좁아진 어떤 공간 속에서 여러 어떤 간에 진보 정당들이 경쟁을 해서는 이것이 좋은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굉장히 존재하기가 어려운 어떤 현실적이다. 예. 그러면 오히려 전체가 하나 되는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노력들도 함께 경주해 나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 정치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진보 정당 어떻게 개편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렵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사회는 이제 급격하게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180석가량을 얻었는데 민주당이 잘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요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 민주주의에 대한 확대가 이미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보면은 제가 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미통당 같은 그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어쨌든 간에 자기 정치를 하고 어떤 지역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대로 갈 경우에 만약에 미통당이 변화 없이 지금의 어떤 주장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확장, 그다음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또 진보의 또 재구성의 확장, 그리고 미통당의 어떤 도태 이런 것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새로운 어떤 그 민주당도 크게 보면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실제적으로 이제 진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힘을 새롭게 모아서 이것이 양대 구도로 앞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이긴 하고요. 예. 좀 그런 방향으로 또 진전되어 가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예. 그냥 앞으로 이제 쉬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앞으로의 개인적인 계획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예. 사실은 뭐 아까 모두의 소개를 잘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시의원도 했고 구청장도 했고 또 거기다 국회의원도 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역할이 끝났다고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다른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기도 그렇고 사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저한테 가장 크기도 한데 그걸만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역할을 무엇으로 해야 될 건가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또 퇴직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 퇴직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또 제2의 인생 설계가 잘 안 돼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해서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여전히 어떤 원하층의 어떤 불공정 문제, 하층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여성들의 어떤 독박류가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 변화된 어떤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도 좀 뭐 고민을 좀 시작해볼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네. 남았는데 지방선거는 어떻게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판단한다 이렇게 예. 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 의지로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진 않고 주민들의 생각, 우리 당원들의 생각,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좀 집약되는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럼 울산 시민들에게 좀 못 전했던 이야기들 있으면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해주시겠습니까? 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소수 정당으로서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힘내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에서 그 책임을 다 했는가 또 제 스스로 둘러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아픈 구석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첫 한번 전화를 받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서울을 오가면서 출퇴근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요. 우리 하청노동 사무리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 오셔가지고 흑흑하고 우시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까이 있었으면 정말 소주라도 한잔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미안해서 제가 출퇴근을 한 게 보니까 지구를 한 9바퀴 돌 정도로 한 40만 킬로 이상을 제가 왔다 갔다 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으로 다 뭐 책임을 다했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못다한 어떤 책임, 그 역할, 제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제가 살아온 역사만큼이나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만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입니다. 다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잃지 마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심이 또 잘 전해지는군요. 저희 시사진단은 나오신 분들에게 엔딩 추천곡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곡을 좀 들고 오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광주항쟁 얘기를 듣고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예. 첫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83년도에 첫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거짓일까 사실까 이러면서 밤새 울었어요, 사실상.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시작한 게 제가 학생운동이었어요. 그걸 이제 친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나누면서 밤새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제 첫 어쨌든 마음이었고 예. 지금도 그런 어떤 친구들 또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마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오래간만에 정말 예. 김민기 우리 가수의 친구를 이렇게 아, 친구 예, 예. 김민기의 친구 예. 민중가요군요. 예예 예, 그렇죠. 80년대 예. 많이 들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친구 같은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도 그 역할은 충분히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훈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여러 모습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